저희 집에서는 강아지와 고양이 그렇게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게 되면 누구나 고민 한 번쯤은 하셨을 것 같아요. 자동급식기입니다. 우리 집에 같이 사는 반려동물들이 밥 먹는 걸 놓친다고 하더라도 배고프다고 말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일일이 제가 하나하나 신경 써가지고 챙겨줘야 합니다. 이게 막 귀찮은 것보다는 까먹었을 때가 정말 큰 문제예요. 그래서 자동급식기를 이제 당연히 사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동급식기도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밥 먹는 모습, 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다는 점이에요. 아니면 별도의 CCTV나 홈카메라 같은 거를 이제 설치해야 되기도 하죠. 그래서 밥이 나온 것 같아서 막상 이제 보려고 가보면 이미 밥을 먹고 난 뒤입니다.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맛있게 먹는지, 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리뷰할 자동급식기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어서 이 모든 게 해결된 제품이더라고요. 거기에 한 마리용 그리고 두 마리용 혹은 사료를 섞어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두 제품이고요. 패킷 암쉐어 AI 카메라 자동급식기 싱글 그리고 듀얼 제품입니다. 카메라 여기 보시면 이쪽 카메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렇게 카메라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쪽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 좋더라고요. 140도의 초광각 앵글을 장착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반려동물이 이쪽에서 먹던지 아니면 옆에서 먹던지 정면에서 먹던지 다 잡아줄 수 있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이파이 역시 지원되다 보니까 집 밖에서도 밥을 챙겨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카메라를 통해서 나의 반려동물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카메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목소리까지 전달할 수 없을까? 이 생각이 이제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목소리를 반려동물한테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도 가능합니다. 음질도 네, 이 정도면 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품명에 AI가 들어가 있잖아요. 모션 타임라인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AI 이미지 인식으로 인해서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반려동물 상태를 체크를 해줍니다. 내가 다른 일 때문에 막 바쁘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들을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앱을 통해서. 그리고 패킷의 자동 급식기는 이전에도 제가 리뷰를 통해서 보여줬듯이 제품 자체의 퀄리티, 완벽함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사료의 잔여량까지 판단을 해가지고 알려주다 보니까 마음 놓고 이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있다고 하게 되면 낮에는 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밤에 제대로 이제 카메라가 동작을 안 하거나 제대로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고감도 나이트 비전 기능이 있다 보니까 어두운 밤에도 만약에 동물들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다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급식 일정들을 이제 수정하고 그런 거 체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사료량 같은 경우는 10g 단위로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절해서 이제 사료를 얼마나 줄지 그런 식으로 세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패킷 급식기를 이전에 리뷰해서도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분리하는 게 완전 분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완전 분해해서 세척하는 게 매우 편리하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밥그릇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논스틱 코팅 304 스테인리스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급스러우면서도 위생적이고 그리고 이제 강아지들이나 이제 고양이들이 막 이걸 먹으면 그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기름기가 좀 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기름기도 안 껴요. 그러니까 세척하기가 일단 매우 편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서 그 사료를 이제 돌려주면서 프로펠러처럼 그걸 구분해주는 임펠러가 이제 안에 들어있는데 이 임펠러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졌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돼요. 그냥 세척할 때만 깨끗하게 세척해주면 뭐 변형이나 이런 거 없이 거의 반영구적으로 오히려 제품이 망가져서 교체를 하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제품들을 이제 쓰게 되면 앱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앱이 별도의 IoT나 스마트 앱을 통해서 기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패킷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림이나 상태, 카메라 등등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도 정말 잘 만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 개인적으로는 앱도 엄청 빨라서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막 이런 제품이나 이제 관리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나의 반려동물에게만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이제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앱에서 다양한 기능들도 역시 제공을 해주는데요. 체계적인 식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피딩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를 통해서 나의 반려동물 식습관을 이제 컨트롤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동 급식에 관련해서 모든 알림들을 이 패킷 앱을 통해서 이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책 캘린더를 통해서 막 기록이나 관리하는 게 가능한데, 산책 시간이나 그런 거리, 목표 같은 거를 이제 세워가지고 구글 맵 기반으로 현재 위치까지 다 표시해지고 기록을 해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몸무게를 이제 하나하나 일정마다 이제 기록할 수 있는 그 기능도 같이 포함을 해주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막 옛날 과거의 날짜와 이제 비교 데이터를 뽑아서 이제 볼 수 있다 보니까 내 반려동물이 언제쯤 살이 찌고 언제쯤 날씬하게 잘 살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싱글 모델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듀얼 모델입니다. 싱글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사료통이 이제 3리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듀얼 같은 경우는 2리터, 3리터 이렇게 구분해서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을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나눠서 네, 이쪽이 3리터고 이쪽이 2리터입니다. 그래서 사료랑 사료 이렇게 지급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료랑 영양식, 아니면 사료랑 간식, 아니면 두 마리가 보통 한 군데서 먹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식기 자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기호에 맞춰서 사료를 이렇게 구분해서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패킷 급식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혼합 배식을 구분을 해줘서 이렇게 지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혼합 배식을 하게 되면 소화 기능이 좋아진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건강 관리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날씨가 조금 더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사료를 보관하게 되면 정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 약간 습해지게 되면서 여기 안에서 썩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네, 여기 상단 보시게 되면 습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습기 제거제를 별도로 네, 여기 상단에다가 보관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선한 사료를 지급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끔 밥이 부족할 때는 여기 옆에 여기도 있고, 싱글도 옆에 이렇게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 통해서 수동으로 지급도 가능합니다. 역시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죠. 그리고 전체적인 이 제품이 살짝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쪽 앞쪽으로 이게 한 6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반려동물들이 와서 이제 고개를 숙여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낮거나 아니면 너무 평평하거나 이러면 이제 이 경추 쪽에 이제 부담이 줄 수가 있는데, 그 경추를 보호해줄 수 있도록 그 정도 계산된 딱 6도 정도 그렇게 기울어져서 이제 제공을 해준다 보니까 그냥 이 제품 자체가 반려동물을 위해서 정말 만들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려동물들도 있고 아기도 같이 지내고 있는데, 이 아기를 키우게 되면 그 반려동물 사료에 엄청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막 이거를 막 사료를 뜯으려고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 상단을 보시면 열림 안전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상단을 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끝까지 이렇게 당겨주고, 네, 잘 안 열리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 손을 댈 수가 없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아기들이 사료통을 실수로라도 네, 열지 않도록 그렇게 세우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기와 반려동물 같이 키우기에도 정말 적합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 제품을 사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역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여러 마리 기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혼자 다 챙기기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동 급식기를 사용을 해야 되긴 합니다.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카메라 달려있고, 그 다음에 듀얼 모드가 있고, 아니면 별도의 싱글이 필요하신 분들은 싱글까지 있다 보니까 여러 마리 이제 기르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꼭 이 제품을 쓰면 정말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동 급식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데 뭔가 2% 부족해가지고 아 뭔가 좀 다른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그런 시점, 그때 카메라 딱 있고 역시 사료랑 간식이랑 아니면 사료랑 영양식이랑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그 2%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급식기가 바로 패킷 급식기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추천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좀 어느 정도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패킷 암쉐어 AI 카메라 자동 급식기 싱글과 듀얼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